이와 같이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가장 최근에 중요시하는 게 뭡니까? 가성비죠. 가성비는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걸 말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가성비가 뛰어난 건강법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물입니다. 자, 따뜻한 물을 드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자, 난 찬물을 먹는다. 네. 그 다음에 미지근한 물을 먹는다. 오케이. 네. 자,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변화 두 가지를 들라면 첫 번째가 체온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태어난 아기들, 신생아들에 비해서 체온이 0.5도 내지 0.6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갱년기가 됐을 때 이불을 덮어도 어때요? 몸이 따뜻하지가 않죠. 그건 그만큼 내 몸이 체온이 떨어져서 냉해지고 있다는 반증이죠. 자, 두 번째, 나이가 들면 내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물 부족입니다. 물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변화가 뭡니까? 주름살이죠. 네, 우리가 노화는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늙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늙는 이유가 뭐고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 줄을 알면 그 반대로 하면 대비는 할 수 있죠. 자, 첫 번째, 체온이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주면 돼요? 체온을 올려주면 되죠. 나이가 들면 물 부족 현상을 겪는다고 그랬죠. 아기들은 70 내지 80%가 물이에요. 근데 나이든 어르신들은 남자는 55%, 여자는 50%까지 물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물 부족 현상을 겪게 되는 거죠. 체온이 내려가니까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되고 물 부족하니까 물을 보충해주면 되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따뜻한 물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 여러분들은 더 따끈한 물을 드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훨씬 몸에 더 이롭습니다. 실제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약을 개발할 때 기존에 먹던 약에 비해서 새로운 약이 혈압을 위의 혈압 10 정도만 떨어뜨려줘도 굉장히 좋은 약으로 평가돼서 출시가 됩니다. 근데 따끈한 물을 꾸준히 먹는 사람들, 제한테 지도받고 꾸준히 먹었던 환자들을 보면 두세 달 정도 지나면 위의 혈압은 10에서 15 정도, 아래 혈압은 5에서 10 정도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다 따뜻한 물을 드시라고 그래요. 네. 보통 미지근한 물이나 찬물을 먹었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혈압 떨어지는 걸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따뜻한 물을 드시길 바랍니다.